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설날은 잘 보내셨나요? 저는 설날에 일본 설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. 사실 일본에서도 설날 요리를 직접 다 만드는 일은 흔하지는 않고요. 많은 분들이 사서 드시는데 저는 이번에 직접 처음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. 많이 만들어서 친척분들께도 좀 나눠드렸는데요. 신기해하시고 또 너무 맛있게 드셨다고 해서 오늘은 특히 평이 좋았던 두 가지 음식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. 이 화살표 보이시죠? 이 두 가지 음식입니다. 먼저 계란말이처럼 보이는 다테마키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. 주재료는 계란이랑 한펜이라고 하는 일본 식재료를 사용할 건데요. 한펜은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시거나 일본 식재료 파는 슈퍼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어요. 계란 3개에 한펜 반개 정도를 보통 넣는데 저는 맛있게 하기 위해서 한 개를 통째로 넣었어요. 거기에다가 설탕 넣고 미림,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오이가츠오츠유, 그 다음에 천주를 넣습니다. 이 재료들을 갈아서 구워주면 되는데요. 한 팬에 함유량이 많으면 맛은 있는데 구울 때 진짜 힘들었어요. 저는 계란말이처럼 잘 구워질 줄 알았는데 잘 안 돼서 고생을 좀 했어요. 기름은 지금 보시는 것보다 훨씬 많이 넣어주셔야 돼요. 그래야 뒤집을 때 훨씬 더 쉽거든요. 저는 기름량이 적어서 잘 안 뒤집어졌어요. 그래서 이렇게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. 계란말이 할 때처럼 윗부분이 잘 안 익어서 위에 있는 수분을 자꾸 밑으로 흘려보내면서 잘 구워졌습니다. 그 결과 뒤집기에 성공했습니다. 이 까만 부분은 탄 거 아니고요. 이 까만 부분이 고르게 나와야 이따가 모양을 예쁘게 만들 수 있거든요. 근데 저는 고르게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뭐 결과 나쁘지 않았어요. 이번에는 칼집을 낸 다음에 김밥 말듯이 이렇게 말아주세요. 다 됐으면 고무줄로 이렇게 고정해 주시고요. 충분히 식을 때까지 기다려 줍니다. 저는 시간이 없어서 30분 정도만 기다렸다가 잘랐는데 뜨거울 때는 사실 잘 안 잘려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식힌 다음에 잘라주세요. 이거 생긴 거는 계란말이처럼 생겼는데요. 맛은 약간 계란빵 같은 느낌이 납니다. 아까 까맸던 부분은 이렇게 김 한 잔 싼 것처럼 예쁜 무늬로 완성됩니다. 이번에는 가마보코입니다. 이거 사실 일본에서도 집에서 만들지는 않아요. 다 마트에서 사오는데 한국에서는 인터넷이나 일본 식재료 파는 슈퍼에서 구매가 가능하세요. 한국에서 구매하실 때는 대부분이 이게 냉동된 상태로 판매가 되거든요. 그래서 해동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살짝 쪄주세요. 그렇게 드시면 돼요. 이거 우동 먹을 때 조그맣게 들어있는 어묵 같은 거 아세요? 그거예요. 남편이 그 어묵을 너무 좋아해서 큰 거 먹고 싶다 그랬었대요. 그런데 그게 가마보코였던 거죠. 이번에 그 소원을 이뤘다고 너무 좋아했어요. 축하해요 남편. 다음에 제가 또 사드릴게요. 저는 이 가마보코가 그렇게 인기가 많을 줄 몰랐거든요. 그런데 친척들도 너무 맛있다고 해주시고 인증샷까지 보내줬어요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제품맘이었습니다.
감사합니다.